자, 백민준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뭐라고요?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대열에 대해서 뭐라 뭐라 설명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대열에 대해서 뭐라 뭐라 하던데 뭐라던가요? 오케이. 읽어볼까요? 나는 간다. 그것. 그것? 대열, 아, 대열과 이신가요? 대어가 그것이란 뜻인가? 대어가 거기에 아니었어요. 거기에. 아니 대어가 거기에란 뜻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합니까? I go there. 왜? 그다음 두 번째 뜻이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하나의 책이 있다.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있다. 여기에 대어는 무슨 뜻이에요? 있다. 네? 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인데? 그 뜻은 두 가지인데 여기서 무슨 뜻이냐고요? 이제 뜻이 응?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얘가 있다는 뜻이고요. 얘는 아무 뜻이 없다 그랬어요. 응? 아무 뜻이 없고 대어가 비동사나 원래 대어의 원래 뜻은 거기에란 뜻인데 대어가 이렇게 비동사 이다 있다 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랑 함께 사용하면 이렇게 합쳐서 있다 얘는 아무 뜻이 없다 그냥 지금부터 뭐가 있다란 얘기를 할 겁니다 라는 뜻이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지금 틀린 문장 하나 쓸 건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S를 뭐? 네. S를 지워? 이렇게? 이렇게? There are. 그렇죠. 이렇게 고쳐야 한다 했죠. 이것도 무슨 뜻이고 이것도 있다란 뜻이고 이것도 있다란 뜻인데 이거 책 한 권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t is고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해줘야 된다 했었습니다. 자, 대어가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 설명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t kiss. People can't kiss. Inside the train.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뜻이 뭔데? A train. 기차. 기차가 어디입니까? 무엇? 무엇인데 inside란 전치사 붙였더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Wisconsi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인데 전치사 붙였더니 어디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용식행.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가볼까요? In West Virginia. In West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Smell like onions.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 묻고 답하기 하나 해볼까요? 어디에서는 너무 길어지니까 빼고 onion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그러면 우리말 질문 만들어 보세요. 무엇이? 무엇이? 자, 이런 말은 나중에 붙이세요. 이건 뭐 붙일지. 무엇? 그 다음? 나는 어떤? 어떤 같은?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엇이었으니까. 이게 무엇이었으니까. 이게 무엇이었으니까. 무엇이 돼서 앞으로 왔고요. 그러면 나는 냄, 아, 여기까지 했었죠. 이게 무엇이었으니까. 남은 건 나는 같은 냄새가 나니? 그래서 합치면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가 나니? 라는 우리말이 만들어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무엇과 같은 냄새 나니? 나는 뭐 같은 냄새 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표현. What? Okay, 그래서 smell의 뜻이 여기서 you smell like onions에서 smell의 뜻은 냄새. 그럼 너 냄새냐? 너는 냄새입니까? smell의 뜻 단어할 때 분명히 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 smell의 뜻은 냄새가 난다. 냄새 나다면 무슨 시예요? 아다시. 아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네가 뭐 한다? 냄새 난다. 여기에 누가 다가 주어 동사 여기 있네요. 주어 동사. 이제부터는 주어 동사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주어 동사 여기 있고 주어 동사를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러면 묻는 말을 이렇게 I smell like 물음표 못 붙일 것 같은데요?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I smell like? What do I smell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smell like onion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Okay, 그래서 라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세요. Because you smell like 우리말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얘를 영어로 바꿔주세요.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안녕하세요. Okay, 그럼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 왜? Okay, 우리말 질문 만들기. 왜 나는 학교에 가서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Should I go to school?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You smell like,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오케이, 좀 더 앞으로 오세요. 목소리 잘 안 들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 are in a pet home. Pet. 그렇죠? 그러니까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사죠.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Okay, 그래서 그래서라는 말을 풀어주세요. 저는 욕조에 있기 때문에 okay, 영어로 표현해 주세요. Because you are in a pet. Ok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바로 표현해 보세요. 묻는 말. Why shouldn't I eat orange? 예, 뜻은 Why shouldn't I eat orange? 예, 뜻은 내가 왜 오렌지를 먹으면 안 되니? 그렇죠. 왜 오렌지 먹으면 안 되는데?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네가 욕조 속에 있으니까 참 희한한 법이 많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n Florida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Swimming suit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렇게 하면 어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왜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R 비동사 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you should not sing in front of people 그니까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누구죠 네 누구 또는 무엇 앞에 붙이는 이런 말 무엇 학교 어디로 학교로 오케이 이런 것들 무엇 양파 어떻게 양파 같이 얘도 전치사야 좋아하다라 뜻이 아닐 땐 무엇 기차 어디 기차 안에서 무엇 미국 어디 미국에서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하고 이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프린트 챙겨 가시고요. 오늘 중으로 프린트 보내줘 밀렸으니까 수고했습니다.